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20만원대 추천 통기타 F300의 리뉴얼 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F300은 20만원대 기타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기타로 상판이 원목인 탑솔리드이면서 너트와 새들의 고가의 기타에 적용되는 오일본을 사용한 기타입니다. 또한 헤드머신에도 높은 기업인 18:1을 적용해서 아주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제가 20만원대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통기타였는데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판 릴레이 표시가 3프렛에만 있었기 때문에 입문, 초보자분들이 높은 프렛을 찾아 연습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리뉴얼된 F300에는 지판 3, 5, 7, 9, 12, 15, 17프렛에 자기 릴레이를 적용해서 입문 초보자분들이 아주 편하게 지판을 운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F300과 동일한데요. 역시나 아주 좋은 퀄리티로 20만원대에서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는 원목이 많이 사용될수록 좋은 소리를 내어주는데요. 그중 상판은 기타 소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판에 합판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원목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소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300에는 원목 스프루스를 사용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와 새들에는 고가의 기타에 들어가는 오일본을 사용해서 역시나 아주 좋은 울림을 들려주죠. 오일본은 오일을 머금은 본이란 뜻으로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헤드머신에는 이 가격대 보기 힘든 18:1의 기어비를 사용해서 아주 부드러운 튠을 들려줍니다. 이 헤드머신의 기어비가 낮게 되면 이 줄을 돌리는 갭이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튜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F300처럼 기어비가 높게 되면 세밀한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완벽한 튜닝을 할 수 있죠. 이 입문용 통기타에서 이런 스펙의 헤드머신은 정말 보기 힘든 스펙입니다. 가방도 제가 저번에 리뷰한 가방과 같은데요. 무난한 가방으로 아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손잡이가 있고요. 가방과 연결되는 부분과 어깨끈을 조절하는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고무판을 두 개를 놔서 엔드핀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쪽의 소재는 약간 바뀐 것 같은데요. 원래는 패브릭이었던 것 같은데 네오프렌으로 소재를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무난한 가방이었고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기존의 원목 스프루스와 샤펠 치구판으로 밝은 느낌의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고요. 핑거스타일 스트로크 가릴 거 없이 아주 좋은 사운드를 내어줬습니다. 확실히 이 가격대 가장 좋은 퀄리티로 아주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내어줬는데요. 소리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서 여러 음악에 모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넥에서 약간 얇은 C쉐입으로 아주 편안한 연주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은 넥이 두꺼운 기타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를 잡을 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F300은 넥이 약간 얇은 느낌이라서 아주 쉽게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만원대 초반의 가격에서 가성비가 좋으면서 소리가 좋은 통기타를 찾으신다면 이 F300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 기타를 시작하시는 거 합판 기타로 시작하시기보다는 한 등급만 올려서 소리가 좋은 탑솔리드 기타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좋으면 아무래도 기타가 더 재미있게 되고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돼서 이 탑솔리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차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합판 기타에 비해 훨씬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